자, 오늘의 내용은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 자, 이름 그대로 보니까 탄소화합물이면 어떤 거겠어? 뭘로 이루어진? 그렇지.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는 거지.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러니까 기본 메인 된건 누구고? 기본 메인인 거는 누구고? 탄소이고. 이 탄소에 플러스 어떤 것들? 뭐 수소라던가, 산소라던가, 뭐 질소라던가, 뭐 인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한 게 바로 탄소화합물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 같은 게 우리가 어떻게 쓰이느냐. 자, 우리 탄수화물, 뭐 단백질, 뭐 지질, 핵산,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물질들을 구성하는 것들, 다 뭘로 이루어지느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요. 탄소와 결합한 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을까? 왜 그런 탄수화물이 많을까? 탄소의 특성을 먼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탄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탄소라는 건, 탄소. 원자번호 몇 번?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6번. 6번이에요, 6번. 6번이고요. 질량 12야. 양성 6개, 중성 6개로 보통 이제 많이 돼 있는 게 탄소의 일반적인 구성이고, 가끔 이제 중성이 좀더 많은 중요수들도 있는데, 자, 이 탄소 몇 주기? 몇 주기? 주기. 탄소는 몇 주기? 14주기요. 예? 주기. 그러니까. 2주기. 아, 2주기. 네네. 몇 쪽? 거꾸로 기억했죠, 지금? 14쪽. 그렇죠. 2주기 14쪽입니다. 14쪽 원소예요. 자, 그럼 14쪽 원자가 뭐냐? 나도 이제 실수를 하네요. 14쪽 원소니까. 자, 그러면 원자가 몇 개야, 그러면? 4개. 원자가 몇 개다? 4개다. 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탄소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뒤에 있는 것들, 주소 같은 경우는 준금속이기도 하고, 이제 얘가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죠.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그려놨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결합되죠.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든 결합할 수 있지? 이렇게 중간에 이중결합을 섞여서 결합할 수 있고, 혹은 어떤 것도 결합이 가능해? 이런 식의 삼중결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자, 탄소, 이런 식으로 사슬형의 구조가 가능한가 하면, 사슬형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을 수도 있고요, 탄소가. 혹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리 모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결합선은 최대 4개까지 가지면서 이러한 다양한 결합들이 가능하더라. 그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이 탄소의 장점입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바로 탄화수소라는 거야. 탄소로 이루어진 수많은 화합물,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오늘 볼건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름 그대로야. 탄화니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다음 뭐야? 수소야. 즉,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다 라는 거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다른 거더 들어가지 않고요, 오직 탄소와 수소로만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다양한 탄소의 구조들을 통해서 볼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탄화수가 구성된이냐 라는 거지. 그럼 탄화수라는 게 뭔지 일단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탄화수 뭔지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탄화수는 그게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어. 구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뭘로 구분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사슬형과 모양에 따라서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사슬형과 고리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사슬형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를 뻗어 있거나 혹은 여기 가지를 뻗어내린 구조가 사슬형 구조예요. 고리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고리를 형성을 하고 탄소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또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냐? 탄소의 결합에서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포화탄소와 하나는 불포화가 있어. 불포화. 포화라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야. 불포화는 가득 차지 않았어. 즉 다른 원소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더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중결합하고 있는 얘 같은 경우 이 결합이 끊어지면 이쪽으로 결합 형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수소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일결합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한다? 포화탄화수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알겠나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벤젠고리라는 게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벤젠고리를 가지지 않는 걸 우리는 지방족 탄화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벤젠고리가 없는 게 지방족이니까 벤젠고리 있는 건 수도권족이겠지. 자, 미안해. 자, 뭐라고 해? 벤젠고리가 있는 거. 아, 미안. 방향족이라고 해요. 방향족. 방향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특이한 향을 내뿜는다는 거야. 특이한 향을 내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특이한 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는 이러한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탄화수가 뭔가? 탄화수라고 하는 명칭은 처음 들어보나요? 처음 들어보나? 그건 아니잖아. 우리 어디서 봤어? 1단원에서 우리 탄화수 배웠어. 1단원에서? 1단원 탄화수를 배운 게 아니라 많이 들었어. 뭘 할 때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20 혹시 기억날라나? 20 혹시 기억나요? 이게 무슨 식이었어?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 방식이었죠. 완전 연소식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식 외웠잖아요. 요런 여기서 나왔던 이게 뭐냐면 요것이 바로 탄화수소입니다. 이게 탄화수소야. 혹은 이제 여기 이제 O가 끼게 됐죠. O가 끼게 됐는데 어쨌든 요 탄화수소를 우리가 일찌감치 한번 접한 적은 있었어. 이 탄소라는 게 이제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탄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네요.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그 오른쪽에 보면은 탄소수에 따른 이름이라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끝에 탄소수에 따른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1, 2. 우리가 이제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 요게 이제 뭐냐? 너무 세로로 이렇게 그렸나요? 있어, 너무 좁을 것 같아, 여기다 쓰면. 좁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이렇게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써보고 탄소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매겨. 숫자라는 건 숫자. 숫자라는 건데 각각 뭐라고 하냐. 이름 메타라고 해요. 메타. 에타. 3엔
프로판, 산은 뷰탄, 오는 펜탄, 육은 헥사, 칠은 헵타, 팔은 옥타, 구는 노나, 그리고 데카라고 합니다. 데카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뭐에 따라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왜냐면 탄화수소니까.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명칭을 이렇게 부르더라.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혹시 그 미국 국방성 이름이 뭔지 알아요? 펜타곤이야. 왜 펜타곤일까 이름이? 그 건물이 오각형. 그렇지. 지붕이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그쵸? 네. 문어 다리는 몇 개야? 8개. 그래서 문어의 영어 명칭이 뭐예요? 옥토퍼스. 옥타. UFC 좋아해요? UFC? 아니요. 본 적은 없나요? 네. UFC 보면 경기장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옥타곤이라고 불러. 경기장 이름을. 왜 옥타곤이라고 할까? 경기장은 팔각형이거든. 팔각형으로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쓰는 거죠. 부탄가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부탄가스. 부탄가스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 이 탄화수 중에서 뷰테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그 뷰테인이 탄소가 몇 개냐? 네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네 개로 만들어진 포화탄화수예요. 가지형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에탄올이라는 게 쓰잖아. 에탄올. 에탄올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에탄올? 에탄올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혹시 아나? 에탄올이 구조지. C2H5. OH. 여기서 OH는 이제, 뭐, 뭘 나타내요, OH는? 작용기잖아, 작용기. 네. 그래서, 알코올기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이제 탄소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그래서 뭐라고 치는 거야? 여기는 에탄을 따와가지고, 에탄, 이게 뭐냐면, 에탄 알코올이라는 뜻이야. 에탄 알코올. 에탄 알코올.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규칙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하나씩 볼 건데,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볼 거냐? 첫 번째로 만날 탄화수는 누구냐면, 자, 우리 사슬형이랑 고리형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먼저 사슬형 탄화수를 볼 거야. 사슬형 탄화수소를 만날 거고요. 그 사슬형 내에 포화와 불포화가 나뉘어져. 사슬형 내에 포화와 불포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볼 거냐? 포화 탄화수소인 알케인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알케인이라고 하는 걸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케인. 얘는 포화탄소예요. 그럼 모든 결합이 다 뭘로만 이루어져 있겠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그럴 때 알케인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알케인은 우리가 이제 일반식이 어떻게 되느냐? CnHEn+2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CnHEn+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알케인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C가 하나 있을 때 이런 H 몇 개 올까? 알케인에서 C가 한 개다. H는 그럼 몇 개가 와요? H는 그 한 개도 아니요. 아, 아니 C가 하나 왔을 때. 네. N 자리에 1이 들어가면 H는 몇 개가 와요? 네. 네 개 와야 되죠. CH4. CH4가 뭐야?
CH4가 뭐예요? CH4 우리가 많이 보는 물질이잖아. 어? 어디서 많이 봤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알케인 같은 경우 이름을 짓는 방법을 알려줄게. 탄화소에 모두 고유의 명칭이 있어. 고유 명칭을 가져요. 규칙적으로 명칭을 부여를 합니다. 좀 봐봐. 탄소가 한 개죠. 네. 탄소 한 개니까 뭐겠어? 메타겠지, 메타. 메타로 오고, 알케인은 뒤에 뭐가 붙냐면, 뭐뭐, 에인입니다. 에인. 에인입니다. 그럼, 메테인이래. 얘는 뭐야? 메테인이야, 메테인. 메테인이고요. 어떤 식으로 그럼 생겼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C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H가 몇 개 있나?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붙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메테인이더라. 자, C가 두 개가 오면 H는 몇 개 오겠어? 여섯 개. 그렇지, 여섯 개가 오겠지. C가 두 개가 오면 H가 여섯 개가 온다.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붙여야겠어? 이번 에타겠지, 에타. 에타고 난 에인 붙으니까 에테인이 되는 거야. 아, 에테인이라고 하는구나. 에테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에테인은 어떻게 생겼냐? C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 각각 H 이렇게 붙는 게 뭐다? 에테인이더라. 에테인. 알겠어요? C가 세 개가 오면? C가 세 개가 오면? C가 그 H는 몇 개 오겠어? 8개. 그렇지, 여덟 개가 오겠죠. EN 플러스 2니까. 네.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파지, 프로파. 네. 프로파에 A인 붙으면? 프로페인. 그렇지, 프로페인입니다. 프로페인. 프로페인이 되고, 여기는 C가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H 이렇게 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오더라. 프로페인 이렇게 되고 C가 네 개가 오면 H는 몇 개 와야 돼? 10개. 그렇지, H는 10개가 옵니다. 이름은 뭘까? 뷰테인. 그렇지, 뷰테인. 뷰테인. 뷰테인이 됩니다. 뷰테인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이제 슬슬 글이 힘들어지죠. 자, 이제 그 다음 C가 5개 오면,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났다 못 끝내. C가 한 100개 몇 개 되면, 이렇게 칠판도 채우고 이제 부족해지는 거야. 내가 왜 뷰테인까지 그렸을까? 시간 때우려고? 아니요. 보여줄 게 있어서요.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근데 아까 뭐도 있다. 탄소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뷰테인이 이런 거는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것도 가능하냐? 뷰테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왔는데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잖아. 여기에 그러면 수소 붙겠지. H 여기 하나 오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봅시다. 여기 H 그 다음에 이쪽으로 H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지금 C 몇 개야? 네 개. H는 지금 몇 개야? 세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얘도 C4H10이고 얘도 C4H10이야. 근데 생긴 게 달라. 이건 뭐지? 뭘까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애매모호하죠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뷰테인은 뷰테인인데. 뷰테인은 뷰테인인데 생긴 게 달라. 어리둥절하잖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신혁이한테 신혁아 뷰테인 하나만 줘. 근데 난 이걸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신혁이 이걸 갖다 줬어. 근데 신혁아 뷰테인 달라니까?
신영이 계속 그러는 거지. 이거 뷰테인 맞잖아요.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하겠어? 이름을 좀 붙여요. 그렇지. 명칭을 좀 다르게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얘는 N뷰테인이라고 해. 뷰테인. 얘는 노말뷰테인이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그러냐? 아이소뷰테인이라고. 아이소뷰테인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어. 그래, 이건 이것부터 치자. 그 다음에 펜테인 이런 게 훨씬 더 많겠지. 헥세인 더 많겠지. 더 많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대신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할까? 자, 분자식은 똑같은데 성질이 달라. 우린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구조가 다른.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구조 이성질체다라고 부르고 있어. 분자식은 같은데, 그러니까 화학식은 같은데 성질이 달라. 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들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구조 이성질이라는 건 성질이 다르겠지. 어떤 성질이 다를 것 같아? 녹는 점이나 끓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차이가 생깁니다. 나중에 가면 결합 구조도 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단계. 이쪽이 이제 표면적으로 넓어서 분자간 결합할 때 이쪽이나 끓는 점이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끓는 점이 이쪽이 훨씬 높아. 얘에 비해서 얘가 막 영하 11도 되면 영하 한 0.7도? 0.8도? 그 정도 돼요. 0.5도? 얘가 영하 11.6도면 영하 0.5도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그리긴 어렵잖아. 분자식 쓸 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조식 그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는 방법. 여기 보면은 뭐가 있느냐. 자, 중심에 있는 탄소들 있잖아. 이 탄소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 탄소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자, 봐봐. C가 하나 있을 때, 중심에 C가 하나 있을 때 H는 몇 개 있어? H 몇 개 있어요? 세 개. 세 개 있죠. 자, 첫 번째 C에는 H가 세 개 붙어 있고, 두 번째 C에는 H가 몇 개 붙어 있어? 두 개. 두 개 붙어 있죠. 여기는? 두 개 붙어 있지.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 CH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식이에요. 간단히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얘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C에는 H가 몇 개 붙어 있어? 세 개. 세 개 붙어 있더라. 두 번째 C에는 H가 하나 붙어 있죠? 네. H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긴 대신 뭐가 있어? 가지가 있어. 가지는 어떻게 쓰느냐? 괄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괄호 속에는 CH3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괄호 치고 있으면, 아, 가지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뭐 있어? C 있고, H3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슬형은 특징이 뭐냐면 시작이 뭘로 돼? CH3로 되지. 시작이 CH3죠. 끝날 때는 뭐야? CH3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얘도 마찬가지. 메테인만 제외하고 메테인만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사슬형 탄소는 다 이런 식으로 CH3로 시작해서 끝나게 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어제도 분자 구조를 살펴봤는데, 분자 구조에서 결합각의 크기를 한번 보자. 요게 결합각이 얼마였죠, 어제? 그게 109.5도였죠.
그럼 이제 각각 100% 정도 되니까 얘는 무슨 모양이었지? 정사면체. 그렇지, 정사면체형이었습니다. 정사면체형이었단 말이야. 정사면체형이었으나 그럴 때, 자 여기는 여기도 보니까 시아나의 결합선이 몇 개야? 네 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뭘 이룰 수 있겠어? 이렇게 사면체 만들 수 있겠지. 여기도 어떻게 돼? 사면체가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 결합한 게 C니까 A형은 좀 아무래도 다르겠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그러면 어떤 형태? 다 사면체형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야. 얘도 사면체형, 얘도 사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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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면체겠지. 결합선 네 개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케인은 다 무슨 구조를 가지느냐? 얘네들은 다 무슨 구조?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사슬형 탄소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아지게 돼. 왜냐하면 탄소의 개수가 많으니까 결합이 좀 더 강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활용하는 거 생각해 보면 메테인 보통 어디다 쓰지? LNG 이제 LNG 도시가스 LNG 메테인이나 에테인 쓰고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어디다 쓰지? 그 버너 아 버너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거 알아? 그 버스 CNG 버스 알아? CNG 버스 아니면 LPG 액화석유가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이제 처음엔 천연가스에서 석유로, 그 다음에 석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립, 아니, 사슬형 탄소. 알케인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전부 다 무슨 구조 가진다?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뭐가 있다? 구조 이성질체라는 게 존재하더라. 구조 이성질체는 알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존재를 해요. 탄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구조 이성체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구조 이성질체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훨씬 많아지더라는 거지. 자, 뷰테인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없거든. 그 옆에 펜타인, 펜테인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어. 근데 헥세인은 다섯 개 있어요. 그다음 뭐 펩테인은 뭐 아홉 개 있고 이래. 개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지.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다 했나?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다 맞다. 이거 구조 이성체 판단을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랑 얘랑은 구조 이성질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둘은 그럼 무슨 관계야? 그냥 똑같은 놈들이야. 네. 똑같은 놈들이야. 얘네들은 어차피 다 단일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되냐면 회전이 가능해요.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갈 수도 있어. 회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막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요거 이렇게 여기 꺾어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얘랑 똑같잖아. 같은 모양이야. 응? 알겠죠? 그래서 뷰테인은 두 개밖에 없는 이성물질.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둘은 같은 물질이다. 같은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뭐랑 뭐가? 얘랑 얘가 이 둘은 같은 구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두 번째는 알켄입니다. 알켄 알켄이야. 얘네 뭐냐면 불포화 탄소예요.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자, 얘는 일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C가 N개 있을 때 H는 몇 개가 있느냐? EN개가 있어. C가 N개 있을 때 H, EN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자, 알케는 그러면 어떤 구조냐? 자, C가 하나 있을 때 H는 몇 개가? 두 개예요. 두 개가 오죠. 이렇게 오죠. 근데 이딴 물질은 없어요. 이딴 물질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려면 알켄이나 얘를 불포화잖아, 불포화. 그럼 다 채우면 안 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C의 개수는 몇 개 이상 해야 되느냐? C는 두 개 이상 해야 돼. C가 두 개 이상 해야 돼. 알켄부터는 그래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C가 두 개가 왔으니까 H는 그럼 몇 개 와요? 네. 네 개가 오는 거죠. 네 개가 옵니다. 네 개가 오면서 이름은 뭐겠어? 두 개니까 에타고 알케인은 N으로 끝나. N. N으로 끝나. 아까는 E인으로 끝났잖아. 이번엔 N으로 끝나. 그럼 뭐겠어? E 10이 되는 거야. 그렇지. E10이야, E10. E10이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을 이렇게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죠. 가지기도 합니다. 그냥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구조지.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 옆으로 이제 또 다른 수소 두 개를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에테인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에테인 불포화 탄화수에다가 뭘 첨가, 수소 기체를 첨가를 하면 포화 탄화수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C가 세 개가 있으면 H 몇 개 와야 돼? 여섯 개. 여섯 개가 옵니다. 이름은 프로펜이야. 프로펜. 프로펜이 되는 거죠. 프로펜이 되는데 프로펜은 어떻게 생겼냐? C가 하나 있고 C가 있고 C가 있고 여기에 H, H 이쪽에 하나 오고 그리고 이쪽으로 H, H, H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C가 4개 오면 H는 몇 개? C가 4개 오면 H는 몇 개 와요? 여덟 개가 옵니다. 이러면 규 10이야. 규 10. 자, 규 10은 어떻게 생겼냐? C 하나에 C가 4개가 오겠지. 4개가 오고 이렇게 오고 H 오고 여기에 두 개 붙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게 뷰텐이야. 근데 아까 뷰텐은 구조 이성질체 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 이성질체 있겠지. 조금 이제 다양한 구조로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납니다. 근데 알켄은 이 세 개째부터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구조 이성체 만들 수 있을까?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런 H 몇 개 오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얘도 C 세 개, H 여섯 개지. 네. 이것도 분자식 똑같네. 그럼 구조이성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요게 뭐냐? 요거야. 고리형. 근데 이거는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되고 알켄 알겠죠? 알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는 단일 구조였잖아. 단일 결합이랑 회전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요기요.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됩니다. 근데 얘는 결합이 두 개잖아요, 여기. 그럼 회전이 될까, 안 될까? 요 부분은 회전이 안 됩니다. 선이 이렇게 두 개 이어진 모양이라 회전을 할 수가 없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회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회전 되겠지. 여기는 이렇게 회전이 되겠지만, 여기는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고, 떠나. 그 다음, 주목할 게 또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해봐.
아까 여기는 정사면체형 다 입체 구조였지. 이 액체는 한번 보자. 결합선 몇 개? 하나, 둘, 셋이지. 네. 이중도 결합 하나로 취급한다 그랬죠. 네. 어떻게 돼? 삼각형이지. 네. 여기도 삼각형이지. 그럼 얘는 입체 구조야, 평면 구조야? 평면. 그렇지, 평면 구조가 됩니다. 얘는 평면 구조예요. 그렇게 되고, 얘는 어때? 삼각형 있지? 네. 여기도 결합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 삼각형 되지. 네.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잖아. 여기는 뭐야? 정사면체. 사면체 되지, 사면체. 어. 사면체 되죠. 따라서 얘는 무슨 구조? 입체 구조를 가지겠지. 네. 그러니까 액체는 평면 구조인데 프로필부터는 평면, 여기까지는 평면인데 여기가 입체잖아. 그래서 평면 구조와 입체 구조를 같이 가진다라는 거야. 나중에 신혜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요 놈은 평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고 입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지는지, 평면과 입체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거지. 프로페인이나 뷰테인이나 나머지 물질들 같은 얘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 여기 정사면체, 정사면체잖아. 아니 이렇게 사면체 구조나 다. 그래서 여기가 평면, 여기가 입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있나?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문제. 그럼 여기 결합값 얼마일까? 얼마는? 결합값이요. 아. 약 120도 정도 돼요. 네. 각각의 결합값, 여기의 결합값, 이 중심원소의 결합값 120도. 여기도 중심원소 120도겠지? 네. 여기는 이제 약 109.5도씩으로 다 맞춰지고. 이제 그거를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알켄 알겠죠? 아, 자리가 부족해. 어떡하지? 어떡할까? 여기 지우고 할까요? 여기 지우고 합시다. 이거 다 외웠죠? 다 외웠지? 외워야죠. 이건 다 외워야지.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무슨 물질인지 모르잖아.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세요. 근데 다음 시간에 안 외워라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아, 이렇게 쓰고 이런 건 별론데. 자, 세 번째 줄은 맞춰서 쓰자. 자, 뭐 있어? 이건 알카인이야. 알카인. 얘도 뭐냐면 얘도 불포화 탄소예요. 얘도 불포화 탄소다. 쏘고요. 얘는 그럼 일반식은 어떻게 되냐? 일반식은 C가 하나 있으면 H는 몇 개 있느냐? EN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는 몇 개부터? 두 개 이상이어야 돼요. 네,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가 그러면 두 개 있을 때 H는 몇 개 와야 돼? H 두 개. 그렇지. C2H2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모양이 나오냐? 어떻게 이런 이름은 일단 뭐야? 에타인이에요. 이름 에타인이라고 불러요. 두 개가 에타였으니까 에타. 여긴 아인이거든. 아까 에인, 엔, 아인 이름이 네. 유사하지? 앞에 붙는 그 알, 키어 그것들은 뭐예요? 아, 거기다 떼버린 거야. 알카라고 하는 건 다 떼버린 거야.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거는 고유의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건 다 이거다. 일반식에 붙인 건 다 알카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건 다 알켄이다. 저렇게 생긴 건 다 알켄이다. 알겠어요? 사슬형 중에서 그런 거야. 그렇게 돼. 에타인 어떻게 생겼냐? C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럼 H가 두 개 오려면 삼중결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H, 여기에 H 이렇게 오게 돼요. 이렇게 옵니다. 알겠어요?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그럼 세 개 있으면. C가 세 개나. A 지금 몇 개야? C가 네 개. 그렇죠, 네 개. 이러면, 프, 로, 파인이야, 프로파인. 뭘 맨날 파고 있어? 프로파인. 팠죠? 뭘 팠느냐? 내 몸 알지? 이렇게 생겼어. 귀찮으니 이제 그리지 않겠어. 하지만 난 또 그리고 앉아있지. 프로파인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4개까지 해보자. 4개까지만 C4면 H 몇 개야? 6개. 6개. 이름은 뷰타인이 됩니다. 뷰타인. 그래서 C인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들어가고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야 요거. 근데 이 뷰타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알카인은 지금 다 뭐 가지고 있어? 삼중결합 가지고 있잖아. 한쪽에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꼭 삼중결합을 가지지 않고도 요걸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 결합선 두 개 생겨서 H 들어가겠지. 여기는 각각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 H 들어가. 얘는 몇 개야? C 4개에 H 6개지. 얘는 몇 개야? C 4개에 H 6개지. 그러니까 반드시 알카인이라고 해서 삼중결합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리면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삼중결합을 가진 대체적으로 알카인인데 이러한 구조 이성들체도 나타날 수 있더라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은 여기는 다 일직선이잖아. 지금 일직선이잖아. 180도 180도지. 직선이야. 무슨 구조? 평면 구조야. 에타인도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선인데 여기만 지금 정사면, 아니 여기도 사면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평면이고 여기는 입체. 따라서 입체 구조. 여기도 여기까지 평면, 여기는 입체죠.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얘는 삼각형이지. 얘는 뭐야? 평면 구조를 가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로 이제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아, 그 전에 이제 먼저 알켄이나 알카인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 이런 거. C2H2 에타인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뭘 넣느냐? 수소를 한번 넣어봐. 수소를 한번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소 기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 삼중결합 하나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삼중결합이 끊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슥슥. 그럼 뭐가 됐어 지금? 수소 기체를 넣었더니. 수소 기체를 넣었더니 뭐가 됐어? 그렇죠. C2H4 에테인이 됐어. 여기에도 수소 기체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넣게 되면 에테인. 그렇지. 에테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첨가함으로써 불포화 상태의 탄소를 포화 상태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하나만 정리할게요. 뭐지?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뭘 볼 거냐? 이번에
별표야, 별표. 기하 이성을 제외하는 건데. 기하 이상 물체에 나가는 건데, 기하 이상체가 뭐냐면, 아까 이중결합 이상 회전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회전이 돼요, 안 돼요? 이중결합 이상, 거의 결합 이상 회전이 안 된다 그랬잖아. 회전이 안 되면 생기는 게 있어. 뭐가 생기느냐? 똑같이 C를 빌어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수소 외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HH. CL, CL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혹은 이거 말고 여기 CL, H 여기 H, CL 이렇게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질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아 보여, 달라 보여?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달라 보여. 응, 달라 보이죠. 성질은 하트가 다를까?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이성질이야, 이성질이. 근데 기하학적으로 다른 거야. 구조는 똑같거든? 구조는 똑같은데 뒤집어졌잖아. 네. 기하학적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라고 하냐, CS형. CS형이라고, CS형. 시스. 얘는 트랜스형이야. 트랜스형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형이 이제 뒤집어졌다 이 얘기지. 시스는 한쪽으로 쏠려있다라는 거고. 그 지방 중에 혹시 마가린 이런 거 부르는 이름이 트랜스 지방 들어본 적 있어? 트랜스 지방. 그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결합이 이렇게 이어져.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V자를 이렇게 모은 거란 말이야. 동물성 지방을, 동물성 지방을 이렇게 식물성으로 이렇게 딱 교체를 시켜버린 거야. 트랜스 지방. 그걸 이제 한번 꽉따라 트랜스 지방이라고. 이런 것들도 있다.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구조 이성질체 있었고, 기하 이성질체 있고. 그래서 분자식 같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